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공포가 지속하면서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3.58%, S&P 500 지수는 3.39%, 나스닥 지수는 3.1% 폭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WTI 가격은 전날보다 배럴당 1.9% 떨어진 45.9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날 OPEC이 추가 감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에도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의 미래관계를 두고 양측 사이에 심각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EU 측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인 미셸 바르니에가 현지시간 5일 밝혔습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1차 미래관계 협상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많은 의견 차이가 있는데 공정한 경쟁의 장 보장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1%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P 측은 한국 시민들은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외 활동을 자제하고 있으며 이는 재량적 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반등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1%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2080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650선까지 오르면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어제 다시 한번 외국인이 매도로 포지션을 바꿨는데 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1,500억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이 폭등세를 모두 내어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여파가 점차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WTI도 1% 이상 급락을 했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한번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오늘 라이브 이슈타임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네럴모터스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고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전 속에서 정치 테마주가 영향권에 진입했습니다.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월가 산책 시간에는요. 인도 시장이 시민권법 개정안과 관련한 시위가 격화되면서 경제 전망까지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 또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유럽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모터스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좀 수혜를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종목들 많죠. 많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장 분위기와 동향도 살짝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쪽으로 올인하겠다라는 의도와 여러 가지 방향은 뚜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에 나온 동향을 봤을 때 GM이죠. 제네럴 모터스 같은 경우도 2025년에 전기차와 이제 자율주행차를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위해서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2023년 가게 되면은 지금 갖고 있는 뭐 쉐보레나 험머 이런 브랜드부터 전반적으로 20개의 전기차 라인업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그 브랜드에 이어지는 전기차의 어떤 라인업을 완성시키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 용량 한 200kW급 쪽의 신형 배터리 팩까지 준비하겠다라는 관점인데 이 테슬라가 쓰는 거의 용량의 두 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고효율의 여러 가지 변화를 이어가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앞으로 변화를 가져가겠다라는 쪽도 눈에 띄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GM과 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LG화학이죠. LG화학이 제조하는 공장 쪽에서 일을 계속 성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는 LG화학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연간 2억 5천만 배터리 셀을 제작하겠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LG화학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국 공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유럽입니다. 유럽은 벌써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저도 많이 언급드렸고 그에 따른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1월 달만 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유럽에서 많이 팔린 전기차의 지역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거의 전년 동기 대비 490%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대부분의 국가 쪽에서 100% 이상 판매량을 보여준 가운데 2월 달 지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독일의 친환경차 판매량이 98%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작년에 이어졌던 유럽의 비상기후협약 관련된 이후에 나오는 연비 규제가 지금 올해부터 타이트하게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자동차 메이커도 그렇고 소비자들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150만 대까지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작년 대비 190% 이상 늘어난 수치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유럽의 여러 가지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이차전지 쪽의 수혜는 어디냐? 또 LG화학입니다. 특히 폴란드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라인업을 봤을 때는 LG화학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봤을 때 구글은 이제 또 자율주행차를 계속 박차를 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자율주행 사업부가 있죠. 웨이모란 사업부인데 2018년 말에는 세계 최초로 상용 자율주행 택시죠. 이쪽에 대한 서비스를 공개하면서 상대적으로 진전된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외부 자금을 한 22억 달러를 넘게 또 유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년 후면은 이 자율주행을 또 하나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어떤 배달 부분 쪽의 배달 자동차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모멘텀을 키우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용화 쪽으로 봤을 때 택시나 그리고 배달형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중국의 지리홀딩스라고 하는 볼보 자동차의 모기업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 자율주행차가 필요할 때 가장 어떤 데이터를 수신받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쪽이 위성이죠. 그래서 적어도 위성과 관련된 쪽의 생산을 22억 위안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지리 정보와 제공과 관련된 중요한 위성의 역할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한 2025년까지 매년 500여 개의 위성을 생산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각국과 각 회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전기차 시대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투자와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구나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2차전지 업체들 중심으로 아마 열일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아마 관련된 쪽의 성과와 그에 따른 시장 확장들은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꽤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변화는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자율주행차 관련된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뭐 인텔리안 테크,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리를 개선하는 관련된 쪽의 흐름들을 나타내는 회사고요. 모트렉스 관련된 회사들도 언급이 되는데 실적이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아직은 한참 멀었다고 판단됩니다. 상대적으로 자율주행차 관련된 쪽의 가장 큰 수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 대형 부품사들이겠죠. 현대모비스, 만도 이런 회사들일 텐데 아직 그렇다고 이 모멘텀을 그대로 받아가기에는 아직 자동차 업황이 뚜렷하게 이 코로나19 사태로 나아지는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좀 무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주행차 관련된 중소형주는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정도의 한계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집중할 쪽은 전기차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된 업체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점 쪽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부분들은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가장 산업이 성장할 때는 중요하게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그를 제조하기 위한 장비 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조 장비와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주가 흐름들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선호하는 종목은 M플러스라는 종목이 가장 탑픽으로 개인적으로 꼽고 있고요. 파우치형이다 보니까 유럽 시장에 유럽 시장 쪽에 국내 업체들이 들어가는데 가장 또 적합한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SK이노베이션의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에 따른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공격적인 SK이노베이션의 전략과 또 하나 맞아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번에 실적이 이 4분기에 좀 덜 나왔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뭐 PNT라든가 P&E 솔루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관련된 장비 쪽이 우선인데 기존에 소재 쪽보다는 지금은 장비 관련된 쪽에 이차전지 쪽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신 관련주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최근 이 백신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는데 사실상 신뢰의 문제가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신뢰의 문제가 있다면 신뢰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풀려고 한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나 흐름들은 솔직히 모두 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이 완전히 어떤 신뢰감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긴 힘들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분위기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제약바이오주를 바라보는 입장은 그나마 과거에 어떤 들뜬 투자 심리 쪽에서 좀 많이 안정됐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첫 번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심리 자체가 벌써 만약에 2~3년 전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을 때 아마 제약바이오주밖에 믿을 게 없어 그러면서 강하게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파고를 다 겪고 나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제약바이오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쪽에 한정된 쪽만 움직이겠지라고 하는 약간 좀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모습들이 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 섹터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기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섹터입니다. 특히 경기 민감 관련된 흐름이라고 했다면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 쪽에서 시장의 어떤 경기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등락폭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죠. 경기와는 조금 상관없이 그래도 꾸준하게 앞으로의 신약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약과 관련된 쪽에서 매출을 일으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아직 경기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세 번째로 봤을 때 진단 이런 전염병이 유행한다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관심이 늘어나죠. 그에 따라서 뭐 진단 키트나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살짝 더 반영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수급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추세가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셀트리온 그룹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앞으로 뭐 합병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어떤 조금 더 좀 강한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약바이오 쪽의 가장 큰 시가총액 1위 종목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에 따른 영향력이 펼쳐진다고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아직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경우가 좀 부재한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기존에 에볼라 관련된 치료 후보 물질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렘데시비르, 그리고 뭐 칼레트라, 그리고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 이런 쪽이 일단 지금 코로나19 치료제로 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아직 치료와 백신이 정확하게 없는 관점 쪽에서 중국에서도 긴급 임상시험을 마치고 뭐 바로 대량 생산하는 치료제를 조만간 내놓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모데마라는 회사가 3월 달에 임상을 시도하고 또 GSK, 뭐 사노피 모두 다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다고 하더라도요. 아직까지는 이런 쪽에서 좀 더 가시화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가장 큰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겠느냐. 즉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긴급하게 또 사용하는 만큼 비용이 또 생각보다 많이 들겠죠. 그럼 이 제약사 입장 쪽에서는 이 정도의 비용을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매출이 나오겠느냐라는 쪽도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전파력이라든가 이제 계절성 관련된 부분들 계속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기존의 전염병 관련돼서 가장 크게 그래도 성과를 봤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루슈사가 이어졌던 지난 2009년도에 이어졌던 아무래도 어떤 그 신종 플루 관련된 쪽에 타미플루가 가장 연간 매출액 30억 달러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치료제를 박차를 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기업 전반적으로도 기대감은 살짝 올라올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국내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시젠이나 또 뭐 진메트릭스,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모두 다 진단 키트 생산 허가를 한 업체,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상장사 쪽에는 시젠밖에 없고요.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허가 신청을 대기하고 있다라는 쪽도 몇몇 회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일단 모멘텀이 지금 막 정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약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강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중국은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되고 있고 한국도 약간 그럴 징후가 보이는데 조금 더 아직까지는 검사 키트가 많이 필요한 나라,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에 좀 더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라고 믿으면 그때부터 어떤 수출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추가로 2차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들 좀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기대감을 더 높여가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쪽과 함께 개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 좀 지나지 않느냐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되,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래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된 건기식 관련된 섹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워낙 이제 이번 사태로 인해서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제 사망하거나 아니면 심각한 어떤 위험 수준까지 올라온 환자의 수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이죠. 그만큼 약간 어느 정도 질병이 있었던 분들에 대한 치사율들이 훨씬 높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이제 나머지 분들은 오히려 좀 환자분들이 경증, 80% 가까이가 경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 아, 이제 내 몸은 내가 챙겨야겠구나. 면역력이 강하면은 이런 질병이 안 걸리겠구나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앞으로도 지금까지 먹던 뭐 비타민이나 홍삼 정도의 흐름을 지나서 좀 더 다양화된 건강기능성 식품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었고요.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관련된 쪽의 섹터들에 대해서도 실적의 변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건기식 관련된 쪽에서 가장 큰 탑픽은 개인적으로 노바렉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성 식품 관련된 원료를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공급하는 회사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사에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 매출이 늘어난다. 당연히 가장 공급 체인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섹터로 보게 되면 건강기능성 식품 쪽이 그나마 바이오 쪽에서는 제일 실적과 그리고 성장성에서 어느 정도 수치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느냐라는 관점이고요. 제약바이오 쪽의 또 기대감만으로 막 종목들 설명하기에는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잘 모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아는 쪽에 실적이 확인되는 쪽으로만 한정돼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한계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좀 속보가 들어왔는데 분당 쪽에서도 8명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분당의 재생병원에서 8명이 집단 감염된 상황이 현재 뉴스로 좀 들어왔는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현재 진료 중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단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는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좀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전 속에서 최근 정치 테마주가 영향권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테마를 또 이슈로 달아주셨네요. 정치 테마죠. 너무 말씀드릴 내용들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저도 지금 뭐 안철수 대표와 뭐 이재명 경기지사 쪽에 대해서 최근에 긍정적인 시장의 판단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조금씩 부각을 받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선택한 의료봉사활동의 길 박수쳐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정치인을 떠나서 자기의 소명을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한다는 부분들은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약간 턴에서 정치 쪽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뭔가 기반을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의도적인 흐름이었다고 하게 되면 조금 좀 바뀔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했던 봉사활동 자체만으로는 그래도 박수쳐드려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관련주라고 하는 안랩, 써니전자 뭐 강세를 보였다고 보여지는데 별로 그렇게 눈길은 가지 않고 있고요. 뭐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돼서도 코로나19 관련돼서 신천지를 뭐 강력하게 수사하고 압박을 가했던 부분들 뭐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ATEC-TN이 강세였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또 하나 박원순 시장의 테마주도 뭐 이런 종목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는데요. 성안이나 모엔즈 같은 경우도 이번에 약간 신천지 관련된 쪽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관련된 테마가 아닐까라고 봤는데 좀 소외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당연히 뭐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나오면서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기지개를 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 얘기 드릴 때마다 나왔지만은 왜 이 종목을 매매해야 되는지 또 이 종목이 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뭔가 관련된 연결고리도 약한 상황 쪽에서 그냥 시세가 움직이니까 따라가는 매매들이 더 많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하지 마시죠. 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지금 주가가 밀려서 사봐야 될 종목들이 훨씬 더 많고 그에 따라서 기다리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가에 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굳이 정치 테마주 쪽으로 인해서 하루 이틀짜리 아니면 단 몇 시간짜리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낸다면 모르겠습니다.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분석에 능하신 분들은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 내시면 됩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이 오히려 어떤 그냥 춤추는데 따라가서 같이 어떤 어깨춤을 출까봐 걱정이고요. 그러다가 다치면은 어깨만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아니다 생각하게 되면은 이쪽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게 되면은 안 하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까지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산책 시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시장이 시민권법 개정안과 관련한 시위가 좀 격화되면서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좀 짚어봐 주시죠. 네, 인도가 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그 경제 전망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부정적인 바라보고 있는데요. 인도에서 시민
입국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시위가 지금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10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선 소요로 인해 그 정치, 사회적 안정까지 흔들리면서 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발길이 떠날 위험이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 볼 수 있겠고요. 뭐 지난달 23일부터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번진 이 시위로 인해 이번 달 1일까지 그 총 46명이 사망했습니다. 뭐 투석전, 그 총격, 또 이슬람 사원 공격, 또 그리고 집단 그 폭행과 폭 같은 이런 좀 인명피해가 나오는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수백 명의 부상자 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수백 명의 부상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에 인도를 방문했었는데 이 뉴델리에서 시위가 일어나 이 방문한 날에도 뉴델리에서 이제 시위가 일어나 17명의 사망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시위는 작년 12월 인도 의회가 무슬림 차별 논란을 일으킨 CAA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같은 해 5월 총선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 인민당의 압승을 거두면서부터는 힌두 민주주의가 좀 심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블룸버그는 이때부터 힌두교도와 무슬림 사이의 분열이 촉발되면서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인도에 대한 이미지가 치명적으로 손상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설명 많이 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작년에 극심한 시위로 투자자들이 불안 속에 이탈했던 홍콩의 어떤 그 과정을 받는 거 아니냐는 말도 지금 나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홍콩은 반중국, 또 반정부 시위가 1년 내내 지속되면서 관광객도 끊기고 또 마이너스 성장으로 15년 만에 재정적자를 기록하면서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좀 곤두박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선거 이후에 인도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투자자들이 신중해졌다라는 어떤 좀 평가가 좀 많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치적 불안정과 CAA 개정 등으로 인도 정부가 경제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 많이 했고요. 우선은 미국의 웨스턴 자산운용의 관계자의 말도 그렇고 이 미국의 웨스턴 자산운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인도의 시위가 좀 격화되자 인도의 국채 보유량을 좀 줄인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은 그 내년에 아삼주와 또 서벤군주에서 주요 선거가 치러지는데 인도 정부는 여기서 승리하고자 더 큰 독여를 감수하고도 이 정치 논란을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게 분석인데요. 그러면서 인도의 경제 개혁 전망이 좀 감소하고 또 정치 불안정을 볼 때 장기적 투자에 앞서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다 총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여름부터 이 GDP 성장률을 준하하면서 경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섰고 세금 감면과 또 투자 확대, 또 산업 민영화 등을 좀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올해 경기 침체는 더 확실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 경제 성장률은 작년에 마지막 분기가 4.7%, 또 6년 만에 최저치를 좀 찍었는데요. 올해 GDP 성장률도 11년 만에 최저인 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확산 중에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에도 인도 경제의 먹구름을 들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13억 이상의 인구가 밀집돼 살고 또 대도시가 아닌 이상 위생시설이 잘 갖춰지지 않은 인도 특성상 바이러스가 또 확산하기 좀 시작하면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는 문제가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우선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인도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라는 보도가 지금 나와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세계 경제가 조금 하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ECB가 경기 부양책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양책들 나왔나요? 네, 우선 지금 긴급 처방전에 대한 부분이겠죠. 미국 연준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이제 유럽 쪽으로의 옮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ECB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는 12일에 예정된 이 통화정책회의에서 이 정책금리 중 하나인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0.6%로 인하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중은행이 22일 그 이익률 자금을 예치하고 받는 금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각에서는 연준처럼 정례 회의 전에 임시회를 열 가능성마저 좀 거론되고 있고요. 현재 이루어진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레피금리 같은 게 0.0%인데 ECB가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맞추는 수준으로 이 시중금리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금리카드 무게중심은 레피금리보다 예금금리에 지금 기울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제 신용평가사 S&P 같은 경우에도 ECB가 이번 달 예금금리를 0.1% 내릴 것으로 이제 보고서를 통해 밝혔고요. 성장세가 둔화되고 또 인플레이션 압력 악화 등에 어떤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부분입니다. 이 각종 정책금리가 이미 마이너스여서 여력이 지금 부족한 게 ECB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양자 관에 더 적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이 시비가 어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장기대출 프로그램을 좀 논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밝혔는데요. 우선 지금 장기대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시비가 시중은행에 어떤 기업의 가계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최대 만기 4년으로 기준금리 0%를 적용해 민간의 돈이 흘러가도록 한 제도입니다. ECB의 대표적인 비전통적 양적 완화인데 ECB뿐만 아닙니다.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차기 총재로 지명된 앤드류 베일리가 인터뷰했던 내용은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한 이 금융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고요. 중소기업을 위한 공급망 금융을 좀 예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정부와 또 공동 협력하는 방식으로 혼동해야 한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그렇고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그 자구책을 좀 마련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 경제적 우려 속에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폭락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저가 매수의 적기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로 이 저가 매수가 지금 기회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 의견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27일 있죠. 미국의 델타 항공 주식을 97만 6천 주를 4,53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37억에 사들었는데 평균 단권은 주당 46.4달러입니다. 우선 버핏 회장이 델타 항공 주식을 산 이날은 뉴욕 다우 지수가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 4.42%를 기록한 날이었는데 뉴욕 3대 지수 모두 고점대에서 10% 이상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버핏 회장은 대탕 주식을 지난주 대비 20% 싸게 매입했는데요. 주가가 최저점일 때 이제 매입한 것입니다. 우선 항공주 같은 경우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수요 감소로 연일 하락했는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델타 항공 지분은 11.2%로 늘어난 모습 보여주었고요. 이 미국 증시가 폭락하자 이 버핏 회장이 지난달 24일이죠.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 인터뷰에서 주가 급락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서 사람들은 싼 값에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뉴욕 증권거래소 최고 경영자죠. 이 딕 그라소도 한마디를 했는데 훌륭한 기업에 투자할 저가 매수 기회로 장기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는 부분을 밝혔고요. 특이한 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부동산 재벌 출신인데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역시 헐값에 고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저가 매수의 최적기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지난달 25일 트위터에 증시가 매우 좋아 보인다라고 말했는데
이때가 이제 주요 증시에 다우와 S&P 500 지수가 3% 넘게 급락했고 전날 폭락세까지 합쳐서 6% 넘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이 그 미국의 어떤 저명 인사들이 이 최근에 좀 주가 하락에 대해서 저평가 매수 기회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의 그 순정이 그룹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 지난 2일이죠. 뉴욕에서 골드만삭스 주최로 마련된 금융시장 관계자가 만나면서 지금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평가를 좀 많이 하면서 좀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전문가들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라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애플은 이 코로나19 사태로 실적 부진을 예고한 바 있는데 네, 이번에는 리퍼폰 부족에 대해 우려에 시달리면서 또 다른 타격을 예고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우선 이 리퍼폰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파손 등으로 회수된 아이폰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들을 모아서 새 것으로 조립해 만든 휴대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그 애플은 최근 각 매장 내 어떤 뭐 기술 지원들에게 리퍼폰 배송이 지금 공급 부정으로 최소 2주에서 4주 지연될 것이라는 부분 통보했는데요. 개별 부품 부족으로 리퍼폰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장에서는 리퍼폰뿐만 아니라 수리를 위한 개별 부족 부품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전했고요. 우선 그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파손된 아이폰을 가져올 경우에 손상 정도가 심하면 리퍼폰으로 좀 교체해주는 현재 상황인데 단순 액정 또는 카메라 파손의 경우에는 각 매장에서 즉시 수리를 해주지만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리퍼폰을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장 직원들에게는 리퍼폰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리퍼폰 배송 기간 동안 대여폰을 사용할 것을 권하라는 지시를 내려줬는데요. 애플은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좀 답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그 블룸버그가 얘기했던 내용에 따르면 아이폰 수리 부품 부족 현상은 코로나19가 애플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첫 번째 가시적 탈이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아이패드 프로와 아이패드 11번째 공급에도 다소 부침을 겪고 있다는 부분을 덧붙였고요. 한편 애플은 최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직원들에게 한국과 이탈리아로 또 여행이나 출장을 뭐 가지 말라는 부분을 좀 경고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코로나19에 대한 애플의 어떤 영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좋은 방향 쪽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이슈 짚고 왔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반짝 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과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 9도, 대전 11도, 대구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하루 사이 일교차가 크게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으로 체온 유지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은 게 아쉬운데요. 오전에는 한때 나쁨, 오후에는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호흡기가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인천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춘천 영하 6도로 춥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10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의 낮 기온은 13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